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외부적 환경에도 반응한다. 유전자는 내면적 환경에도 반응한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의 유전자가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나쁘게 변했는지, 변할 수 있는 요소가 아주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전자가 그런 내면적 환경이란 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품은 뜻입니다. 내 생각, 내 내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뜻을 내가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뜻을 담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한다. 참 이거 놀랄만한 일입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알고 보면 물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다 물질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들도 다 물질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세포를 보고 계세요. 이 세포막, 이 세포막도 다 화학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색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이것도 다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포핵이 있고 이 세포핵을 가위를 잘라서 열어보면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아,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그 염색체에는 잘 보면 이 실이에요, 실. 이 실이 뭉쳐져 있는 것이 바로 염색체입니다. 그러면 이 실이란 건 뭐냐? 그래서 실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꼬아진, 두 줄로 꼬아진 이런 구조예요. 이게 바로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염색체라는 것은 유전자라는 실 뭉치다. 자, 그러면 이 실은, 이 유전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언뜻 보기에, 이 몇 가지 물질로 유전자가 구성되어 있어요? 보면, 예, 요 색깔별로 하면 네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란색, 초록색, 푸른색,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 줄이 있는데 줄은 하얀색과 갈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분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유전자 부속품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는 이 줄을 형성하는 이 하얀색 물질과 그다음에 줄과 줄을 이어서 줄이 긴 줄로 되게 하는 이 갈색 물질. 자, 돌아가서 보면 이 갈색 물질로 줄을 이어서 긴 줄이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줄과 줄 사이에 줄과 줄 사이에 있는 물질. 이것이 네 가지 종류의 색깔로 구성된 네 가지 종류의 염기라는 물질입니다. 염기. 여러분, 염기 한번 해보세요. 염기. 그런데 염기를 네 가지 색깔로 표현한 것은 뭐 색깔이 있어서가 아니라 각각 다른 종류의 다른 이름을 가진 염기이기 때문에 색깔로 그냥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데닌이라는 A염기는 노란 색깔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티민이라는 T염기는 빨간색으로 표현했고 그래서 이제 구아닌
G염기, 시토신, 초록색, C염기.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를, 요 하얀색 줄을 이제, 유치원 장난감이라고 합시다. 장난감을, 무슨 장난감을 만들었냐 하면, 유치원 장난감 돛담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배고 하얀 부분은 배고 이 색깔 있는 부분은 돛이다. 돛담배니까. 그래서 돛 색깔이 네 가지 종류의 돛담배다. 이 돛담배 한 척 한 척을 DNA라고 부릅니다. DNA. 그러니까 DNA는 세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갈색 물질, 그 다음에 흰색 물질, 그 다음에 염기. 그래서 염기와 이 줄로 구성된 그 물질 하나하나를 DN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DNA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DNA가 이렇게 DNA 두 개가 노란색 돛담배는 항상 빨간색과 결합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돛담배는 항상 초록색 돛담배와 결합해요. 그래서 DNA와 DNA가 결합해서 조립이 되는 겁니다. 조립. 그래서 이 조립이 된 것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길게 만들어서 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다시 보면 이 과학자들이 이제 유전자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요 DNA 한 개 한 개가 그러니까 DNA는 몇 가지 종류의 DNA가 있어요? 돛담배는 네 가지 돛을 가진 네 종류의 돛담배, 네 종류의 DNA가 있습니다. 이 DNA들끼리 이렇게 조립이 탁탁 돼. 그러면 이 DNA 한 개 한 개가 네 가지 DNA가 있는데 이 DNA 하나하나가 이게 뭐냐 하고 알고 보니까 이게 글자예요. 글자. 자, 여러분, 컴퓨터 글자는 뭐하고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0하고 1입니다. 네, 그래서 0011 또는 0101 뭐만 바꾼 거예요? 예, 0 두 개, 1 두 개는 똑같아. 근데 0하고 1하고 순서만 바꾼 겁니다. 순서를 바꾸면 뭐가 달라지게? 글자라는 것은 순서를 바꾸면 뜻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 상구. 근데, 여기 글자를 순서를 바꿔버려. 순서 바꾸면 이 상구가 누가 돼버려요? 이 악구라는 놈이 돼버려. 이 악구 그러면 참 그 이름치고는 희한한 이름이에요. 이 악구라는 놈은 맨날 어떻게 크고 댕기는 놈입니까?
맨날 놀라. 예. 뜻이 달라진다니까요. 예. 이응하고 시옷은 같은 글자인데 이거를 뭘 바꾸니까? 예, 배열 순서를 바꾸니까. 유전자도 꼭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 네 가지 예, 글자가 있는데 이 배열 순서를 바꾸면. 그래서 자 또는 1100 그 다음에 1010 다 뜻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도 ATG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여기를 순서 바꾸면 TAGC 이렇게 하면 다른 뜻이에요. 그 유전자는 글자다.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AC, 여기 C가 여기로 오고, G. 이러면 이것도 달라. 그러니까, 글자 네 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뜻을, 순서를 바꾸어서 뜻을 나타내죠. 글자라는 것은 뭐를 나타내는 거다?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전자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아. 자,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는 왜 뜻에 반응할까요? 유전자 자체가 글자니까. 자, 여러분이 편지를 썼다. 편지를 쓰고 나니까, 아, 그 부분은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글자를 바꿔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 꼭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즉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뜻이 달라지면 어떻게? 글자가 바뀌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뜻, 예. 네. 그게 바뀌면 글자인 유전자가 바뀌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도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은 그러면 그거는 알겠습니다. 글자라는 것은 뜻을 나타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뜻이 바뀌면 유전자라는 글자가 바뀌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뜻이 어떻게 전달되기 때문에 유전자는 뭐예요? DNA라는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이라니까. 그 뜻이 내 마음이 화학 물질의 배열 순서를 바꿔요. 놀랐죠. 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과 물질이 어떻게 일치한다. 즉 유전자라는 물질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통제해야 돼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면 안 돼. 특히 여러분이 암이라는 질병에
또는 만성 피로증이다, 당뇨다, 이게 다 유전자가 변한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 내 뜻이 어떻게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그 과정은 제가 일단 미루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강의가 발전이 되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빨간색 돛단배는 예를 들어서 T자다. 그 다음에 노란색 돛단배는 H다. 그리고 파란색 돛단배는 E다. 이제 이래서 이 DNA 세 개가 모인 것을 삼중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만 가지고는 문장이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DNA가 많은 DNA가 이렇게 순서대로 쫙 모입니다. 그거를 문장이라 그래. 그래서 유전자는 그 문장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이 유전자, 즉 문장이 합쳐 다 모아진 것을 뭐라 부른다? 책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유전자가 문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뭉쳐진 것이 바로 무엇이다? 염색체다. 예, 네. 염색체다. 그래서 염색체는 책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 세포 속에는 23개의 염색체가 있다. 그 말은 우리 세포 안에는 23권의 그 문장이 들어있다. 자, 요 정도로 딱 해놓고, 제가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이 23권의 책을 세세히 어떻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염색체가 23개인데 23개 염색체가 다, 여기는 책이 꼭 같은 책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염색체들은 그 각각 염색체가 키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키가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염색체. 예.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거를 2번, 3번, 4번 해서 염색체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서 1번부터 23번까지 쫙 배열을 시키고, 그 각 염색체에 어떤 문장들이 들어있냐, 어떤 유전자들이 들어있냐, 그렇죠? 그거를 조사를 해보자. 그것을 조사하는 그 과정을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많이 들어왔죠, 그랬죠. 그래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하여 각 염색체에 입력이 되어 있는 유전자, 즉 문장들을 읽어서 이 유전자들이 뭐 하는 유전자인지 밝히자. 그래서 만든 것을 유전자, 인간 유전자 지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유전자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인간 유전자 지도. 염색체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쭉 나오죠. 그렇죠? 근데 1번이 키가 제일 크다. 키를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아, 1번이 과연 제일 커요. 2번은 조금 키가 작아. 3번 키가 쑥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번호가 많아질수록, 이제 염색체가 점점 작아지죠. 자, 그래서 보니까, 아, 당뇨병이라는 병은 알고 보니까 이게 당뇨병 있죠. 이 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이 유전자가 변하면 당뇨병이 걸린다. 자, 1번 염색체를 보면 1번 염색체 키가 큰데 바로 여기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전립선암이 걸리고 여기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녹내장이 걸리고 여기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다. 네. 치매에 걸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모든 질병들은 다 유전자의 변질이에요. 어떤 질병이든지. 네. 교통사고 빼놓고. 자, 유전. 교통사고야 병이 아니죠. 그래서 질병이란 것은 여러분의 세포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이 세포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세포의 기능은 유전자의 활동에 달려있어.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작동을 못하면 그 세포는 병든 세포예요. 자, 소화불량이다 하면 여러분의 위장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음식을 소화하는 소화효소라는 쉬운 말로 하면 소화제. 소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생기를 못 받아서 힘을 못 받아서 꺼져버리면 소화불량. 우울증은 뭐예요? 내 세포 안에 있는 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힘을 못 받아서 꺼져버리면 우울증이죠. 그렇죠? 이게 다 유전자의 문제. 자, 온 몸과 마음에 힘이 없다. 힘이 없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기운이 없어. 밥을 먹어도 어떻게? 소화가 안 돼. 그럼 여러분, 소화 안 되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기분이 좋을 때예요? 나쁠 때예요? 예. 아, 배신 당했을 때. 소화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온 몸의 세포에 있는 유전자들이 다 기가 막혀서 꺼져가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무기력증이라 그럽니다. 기력이 하나도 없어. 세포들이 작동을 안 해. 작동 안 하는 이유는 뭐가 움직이지 않아요? 유전자가 움직이지 않아요. 왜 유전자가 안 움직여요? 힘을 못 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질병이 나타나는 양상이 다릅니다. 뭐는 같을지라도 원인은 같아도.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만성 피로증이라는 그
문제가 있는데, 막 만사가 귀찮아. 맨날 피곤해 죽겠어. 그거는 첫째, 유전자들이 다 꺼져서 피곤하고, 왜? 뭐를 못 받으니까? 기를, 힘을 못 받으니까. 왜 힘을 못 받아요? 내가 내 마음 속에 뭐예요? 그 힘을 막는 진선미 또는 사랑 그 반대편의 거를 너무 받아들이니까. 그것은 뭐예요? 걱정, 근심, 예, 짜증, 분노, 증오심, 예, 이런 것 때문에 그 힘을 막는다. 그것도 알고 보니까 뭐 때문이에요? 네? 나의 뭐라 그게 알고 보니까 선택이야. 그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에 달려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면 쭉 나가보면 17번 염색체, 여기 보면 17번 염색체 맨 꼭대기 부분에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자, 이 유전자는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특수한 단백질을 생산해서 그 세포가 종양세포,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단백질이에요. 중요한 단백질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종양 억제 단백질 생산이 부족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가 암세포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왜 스트레칭 할까요? 스트레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호흡입니다. 심호흡. 심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칭하면 뭐가 발달한다? 모세혈관이 발달해요. 이 모세혈관이란 것이 온 몸에 잘 퍼져 있어야만 이 모세혈관망을 타고 이 적혈구들이 쫙 이동하면서 그 우리 온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한 개 한 개마다의 산소를 적혈구가 배달을 해요. 적혈구는 산소를 배달해주고 뭐를 받아서 나옵니까? 탄산가스를 받아 나옵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이 충분히 발달해 있지 않으면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받아요. 산소 공급을 못 받는다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없어요. 저는 그걸 잘 알아요. 제가 옛날에 미국 가서 기관지 천식을 알았어. 기관지 천식을 알으면 여러분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막 죽을 것 같아. 그때 아무리 이쁜 미스 코리아가 와서 상구씨 해봐야 상구가 뭐라 할까? 숨 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숨 쉬는 것만큼, 숨 못 쉬는 것만큼 극심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포마다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이 세포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부족해진 세포들은 산소 공급이 부족해도 살 수 있는 변질된 세포로 자꾸 변해가요. 그게 암세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와, 이 모세혈관망을 없앨 수 있는, 축소시켜버릴 수 있는 식생활, 이것이 바로 고지방식입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기름기 때문에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끈적끈적해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망이 촘촘할수록 여러분의 세포들은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세포들은 모세혈관에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고지방 식사를 하면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고. 모세혈관 속에서 이 산소를 운반하는 요 세포들을 도넛 같이 생긴 요것들이 바로 적혈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삼겹살 먹었다, 뭐 그렇게 되면 이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적혈구들이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주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이제 여러분이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나서 삼겹살 같은 거 기름기 많은 거 맛있게 많이 먹고 나면 갑자기 졸려요. 왜 졸리게? 뇌로 가는 모세혈관들이 이제 혈액 순환이 잘 안 돼. 그러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몽롱해지고 골이 띵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세포들도 다 이 고지방 식사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다 이렇게 막고 나중에는 이렇게 만성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이 모세혈관들은 서서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몸에 산소 공급이 아주 부족해지고 산소 공급이 부족한 세포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공기 중에 오염 물질이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되면 아주 쉽게 암세포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아침마다 이제 스트레칭을 시작한다 하면 여러분 온 몸에 뭐예요? 여러분이 심호흡을 하시면서 몸을 이렇게 당겨준다 하면 근육의 모세혈관이 어떻게 쫙 뻗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모세혈관망이 충분히 많아지면 여러분의 세포들이 드디어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게 돼가지고,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게 되면, 이 세포들이 본래 정상 세포였던 대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 힘도 같이 받으면, 생기를 같이 받으면, 유전자들이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의사들이 오랜 세월 동안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일 유명한 유전자가 유방암 유전자죠. 유방암, 대장암, 뭐 이제 그런 암 유전자를 내가 엄마의 딸로서, 우리 엄마가 가졌던 유방암 유전자를 내가 받았다. 그 검사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딸로서, 유방암 엄마를 가진 딸, 엄마의 딸로서, 나도 엄마가 가진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유방암에 걸릴 뭐예요? 운명이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았을지라도, 그게 100% 다 그 유전자대로 그 같은 병에 걸릴 운명은 아니다, 이 말이야. 왜? 유전자가 어떻게? 변할 수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예? 예. 무엇에 따라서?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이제.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좋은 외부적 환경을 선택하고, 또 더 좋은 긍정적인 뭐예요? 내면적 환경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좋은 뜻을 품으면 그 유전자가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운명이 아니다. 운명, 운명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destiny라고 합니다. destiny, destiny, destiny. 네. destiny.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 중에, 여러분, 폴 앙카라는 유명한 미국 가수 알아요? 폴 앙카. 알아요. 네. 폴 앙카 노래 중에, 이 운명, destiny라는 말이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예? 네? 폴, 이제, 어떤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당신은 나의 운명이야. 응?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You are my destiny. 이렇게 나와요. Destiny. 당신은 나의 뭐예요? 운명이야. Destiny. 자, 여기 보면. 왜 당신의 your 당신의 유전자 DNA는 당신의 운명이 destiny 운명이 아닌가라고 해서 특별한 겁니다. 그때까지 모든 의사들은 유전자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또 해보고 하니까 유전자가 안 변해야 유전자는 운명이죠. 그렇죠? 그런데 유전자 역시 뭐예요? 변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유전자가 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정도 가지고 힘들어요. 자, 다시 할 테니까. 자,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는 더 이상 운명이 아니다.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암세포의 유전자도 변해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온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타는데 그 정도. 아니 본인이 지금 마음이 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선택하자. 자 그러면 그럼 왜 운명이 아니냐? 유전자는 변한다. 변한다. 왜 변하냐? 무엇에 따라서 변하냐? 과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The choices, choice, choice가 뭐예요? choice. 선택입니다. 각 환자들의 사람의 선택이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변화시킬 수 있다. 무엇을? 당신의 유전자를. gene. 이런 게 유전자. 그래서 과학, 이거는 이 놀라운 발견입니다. 세상의 유전자가 우리들 자신의 무엇으로 변할 수 있다? 선택으로. 여러분은 이 뉴 스타트라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선택 속에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할 수 있게, 유전자를 변할 수 있게 유전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예요? 힘이야. 그렇죠? 여러분이 어느 병원에 뭐 어느 의사를 만나보세요. 그 의사들도 전부 다 유전자가 변해서 여러분이 그 병에 걸렸던 걸 다 알아요. 아시겠죠? 그걸 다 알아요. 본래 여러분의 유전자는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전자가 나쁘게 변해서 정상적인 건강하던 유방세포가 혹은 간세포가 폐세포가 암세포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반대편으로 선택을 하면 암세포로 변질되었던 그 세포가 다시 유전자가 회복되어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적극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쁜 선택은 노력 안 해도 참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 나는 미워하는 선택을 어떻게 아주 강력하게 해요. 미워. 근데 그거는요 미워하는 거는 분노하고 미워하는 거는 선택을 안 해도 선택이 돼요. 그것은 거의 무선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본능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유전자를 끄는 선택은 거의 본능적으로 해요. 이거를 우리는 죄성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병들어서 죽게 하는 데는 본능적으로 그걸 선택해. 그래서 우리는 참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거는 노력을 안 해도 잘 돼. 그런데 나는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뭐요?
않겠다라는 선택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변질된 존재야. 그런 인간을 성경은 뭐라 불러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죄인은 무슨 물건을 도둑질했다거나 뭐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의 전문가들을 죄인이라 그래. 그 우린 다 그래요. 그 희한하죠. 뉴스타트라는 것은 그 방향을 어떻게 방향을 거꾸로 해서 지금부터는 나는 뭐요? 모든 선택을 나는 하는데 강력한 노력을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 선택을 하겠다? 사는 방향. 네. 나는 내가 나를 죽이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미워했고 그렇게 걱정했고 그렇게 뭐요 분노했고 네. 그렇게 절망했고 절망하지 말라 이거야.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힘이 존재하고 뭐예요? 있기 때문에 내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내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 힘, 그 생기가 존재하지를 뭐요? 않는다면 우리는 할 수 없죠. 뭐 회복될 수 없는 거지 뭐 정말이죠. 그러나 그게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강력하게 진선미를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그렇죠? 아 그렇게 선택하면 유전자는 변질됐다가도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전자 회복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유전자가 변질돼서 유전자가 손상을 입고 그래도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회복되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유전자 회복 물질 유전자 그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유식하게 표현하면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복구 효소. 야, 유전자 복구 효소. 이 유전자 복구 효소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잘 켜지면 뭐를 생산하겠소? 유전자 복구 효소. 즉, 손상받은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효소가 생산되는데, 이 유전자 복구 효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유전자 복구 효소가 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여러분이 유전자입니다. 그렇죠? 이 복구 효소 물질 중에 맨 첫 번째 물질이 이 소방관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의 특징은 뭐예요? 네, 이빨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물질입니다. 그냥 만화로 표현해서 소방관 아저씨가 되어 있지만 사실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 유전자가 손상을 입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발암 물질이니 어떤 활성산소니 이런 게 들어와서
이 부분의 DNA를 손상시켜서 끝머리가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찌그러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이 돼 있던 것이 떨어지고 지금 이거 제거해야 돼요. 그럼 이 아저씨 이 첫 번째 복구 물질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런 손상된 DNA를 발견하면 이거를 이 아구가 잘 발달해 있죠. 그래서 아구를 잘라 먹습니다. 잘라 먹어 버리면 그다음에 자르면 여기에 빈 틈이 공간이 생기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정상적인 부속품을 가지고 와야지. 그렇죠. 손상 안 된 DNA 돛담배를 한 척 갖고 와야지. 그러면 그거 갖고 오는 복구 효소가 있어. 박수 쳐야지. 네. 여러분의 많은 유전자 지금 복구돼야 돼. 박수 칠수록 이거 잘 갖고 온다니까. 네. 알겠어. 네. 네. 좀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제 딱 끼워 맞춰요. 끼워 맞추면 끼워 맞췄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마무리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 마무리하는 아저씨가 이 복구 물질이 뭐하고 뭘 들고 와요? 실하고 바늘하고 들고 와가지고 자 해서 이거 마무리를 딱 해버리면 완전히 새로운 정상적인 유전자로 회복되게 돼요. 이따 이 말이야. 이렇게 되게 돼요. 이따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유전자가 손상될 경우에는 변질된 경우에는 유전자를 이렇게 회복해서 유전자를 다시 정상화 시켜서 회복되게 해 뭐예요? 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구 물질 유전자 복구 효소 세 가지를 생산해서 손상되고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도록 해 놓으셨다. 그런데 이 복구 물질을 생산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복구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류의 유전자 복구 효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복구 효소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잘 켜져서 저 복구 물질을 잘 생산하면 복구가 된다. 그러면 저 유전자가 잘 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박수를 치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 자, 여기서 제가 왜 창조주라고 하는 말을 이제 끄집어냈냐 하면 저는 당당하게 과학적으로 볼 때, 저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었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네. 그 왜 그러냐 하면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뭐더라? 예? 네? 글자더라, 글자. 그렇죠? 글자. 글자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독을 했습니다. 읽어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자, 인간 유전자 지도를
게놈이라는 것은 유전자입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를 사실상 완성했다. 이게 언제냐? 2003년 4월 15일이다. 예. 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거의 완성되었다며, 한때 신만이 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콜린스 소장은 본래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전자가 글자로서 해독될 수 있는 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절대로 우연히 우발적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어떻게 창조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한 50개가 넘는데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소수민족들이 글자가 없어. 왜 글자가 없게? 안 만들었으니까. 아무도 안 만들고 말만 했다. 그러니까 기록된 것은 없어요. 그런 글자가 없는 소수민족들은 다 한족에 흡수되고, 글자가 있는 소수민족들은 뭐요? 몇 개 안 돼요. 그럼 아직도 정체성이 확실하다. 왜 우리는 한글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세종대왕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글자라는 것은 창조되어야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 창조되어야만 하는 글자가 우리 세포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종대왕 대신에 하나님이 뭐예요? DNA 유전자 글자를 창조해서 우리의 뜻대로 환경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세포를 만들어 놓고, 유전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랑이야말로 진선미의 극치요. 우리 인간이 하는 그런 눈물의 씨앗 같은 그런 골치 아픈 사랑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인간을 차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아가페라고 불러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것이 생기가 되어서 우리의 유전자들은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선택을 하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다 하늘을 보고, 여러분이 꽃을 보고 하늘을 보고 힘을 더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봄을 주셔서, 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래. 감사. 감사를 알 때
우리에는 힘을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은 창조된 존재입니다. 왜 창조주가 여러분을 창조했을까요? 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란 건요, 줘야 되는 게 사랑이야. 그렇죠? 네. 나는 사랑인데, 아이고, 애기 옷 찾고, 아야, 애기 너무 골치 아프대. 그러면 그 사랑이요, 아니요? 아니죠. 지금 온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뭐예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그냥 즐기고 살지 뭐. 사랑이 없어요. 자기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한번 사랑하고 싶은 가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구 중에 가장 좋은 욕구. 그래서 사랑을 주면 내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래서 내 유전자가 켜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모르고 enjoy 하지.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냥 이 사랑을 포기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연을 사랑하는 사랑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도 받으시고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렇게 되면 훨씬 덜 외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래서 저는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봄에 꽃을 피워주시는 것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엄마가 아기를 낳아놓고 그 아기가 아기를 사랑해주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젖도 먹이고 목욕도 시키고 하지만은 아기가 좀 행복하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기쁘게 해주려고, 아기를 웃겨보려고,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웃기면 아기가 빵긋이 웃으면 아기도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지고 덩달아서 누구 유전자도 같이 켜져요? 엄마 유전자도 같이 켜지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기술이 뭐예요, 엄마가? 애기 웃기려고. 깍두! 여러분, 저는 벚꽃나무를 보면요, 벚꽃을 보면, 하나님이, 상구야? 깍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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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달래도 봐도 깍두! 깍두! 그러면 좀 웃어줘야죠. 그렇죠? 네. 핸드폰만 들여다보지 말고. 네. 핸드폰 들여봐가지고 유전자 켜질 일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유전자가 켜질 수 있는 좋은 뜻을 선택하여 여러분의 유전자 복구 효소가 왕성하게 생산이 돼서 유전자가 회복돼서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